포도를 따겠어요. 저희 도시농부 출발하면 출발하겠습니다. 자, 도시농부 출발! 출발! 짱짱짱짱! 아, 포도밭에 와서 일하러 왔는데 뭐 포도 따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아, 대표님! 네, 말 주세요. 저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나 그 셌어요, 송이 셌습니다. 아, 예. 아이고, 아이고야, 이거 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해 보여죠, 이거? 응? 아, 뭐야? 아니 이게 맛있어 보이는데. 1등했어요. 아니, 네. 아니 1등. 아이고야, 아니 무거운데 좀. 아, 무거워요. 어, 아유. 1등했어요. 예. 무거운데 재미없게 보여. 그런 게 어딨어? 아이고 나도 빨리 1등해야지. 아. 맛을 좀 보시죠. 맛을 좀 먹었다. 아니 무슨 소리. 네, 아니 제가 따고해요. 도둑을 도둑을 맞았습니다. 왜 따고요. 아, 나도 빨리 가요. 빨리 도망가세요. 1등 해야겠어. 세상에. 24개를 다 남아놔버렸어. 와 이거 예, 시원하네. 예. 도둑 한 사람 죽었어. 포도 한 사람 주세요. 자, 드세요. 예, 예. 자, 드시면 다 아니. 드세요. 아니. 두 박스 딴 사람 따신 거. 내가 제일 많이 땄네. 뭐 했는데 다른 사람. 근데 우리가 이제 다 먹고 놀면 일은 누가 하나? 손은 누가 기울어? 소가 다 하고 있어. 네? 예? 손은 누가 기울어? 열심히 하는 사람 한 사람 있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자, 그러면 포도로 유행상 갑시다. 자, 포! 포식하자! 도! 모르겠다! 자, 그럼 우리 이남주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도 유행상 갑니다. 자, 포! 포도밭에서 포도를 도? 주렁주렁 열려있는 걸 따니 유행 소설이군요. 도! 도! 도망갔습니다, 둘이서! 둘이서 도망 포도밭에서 둘이서 뭔 짓을 했길래 이거 안 하고 뭐 하노? 아니 죽여! 일한 지 지금 3시간이다 일로 와있어. 일 안 하고 뭐 하노? 이 포도밭의 추억을 생각하는 생각지 못하겠지만 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밭의 추억이 있는 건데 포도밭 추억을 얘기해봐. 많지. 우리가 생긴 걸 봐도 일단 처음부터 태생이 도시 남자는 아니거든. 왠지 유년 시절은 시골에 있었을 것 같아. 말씀 좀 해보시죠. 포도밭에 많이 넘어졌다. 아니 포도밭은 늙은 사람이 와 이러고 일 안 하나? 아우야가 일 안 하노? 아니 이거 맞아 빨리 이거. 일해야지 예예 예. 아니 사모님 진짜 빨리 자, 일하러 가야지 빨리 입시야 일하겠습니다. 이기네 끼네 요거를 들고 갑니다. 저는 연장 땡기고 이거 박스인데 저도 이거 어디로 가져갈까요? 갖다 주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여기 있는 나머지 거 다 따고 갈게. 네, 다 따고 있어요. 그러자 가요. 나는 안 갈란다. 나만 여기 살란다. 이놈아, 물 그 천지고, 에? 쭈라고 막. 아이고, 나는 안 갈란다. 아이고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가시죠. 그 내 박스 놔두세요, 내 거. 아, 여세요, 빨리 여세요. 아니, 아이고야, 요 시댁이 여기 계신 분. 네. 아유, 베트남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베트남에서 배를 타고 왔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귀농하니까 되게 좋긴 하네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앉아봐요. 여기 게으리 앉아봐. 아주 그냥, 네. 네? 내가 우리 시골에서 나오신 분들이 다 이행심을 했어요. 네. 포도로.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지금 생각하지 마. 그냥 바로 해야 돼. 포! 포도청으로 갔다. 도! 도둑을 잡으러. 포도 누가 가져갔노? 내 포도! 도둑을 잡으러. 포도 누가 가져갔노? 내 포도! 어, 잘한다. 어머, 저 계속 해볼까요? 아니, 저, 아니 뭐 좀 안다. 냅둘! 아니 이것도 다 안 채웠어 아직. 네? 다 채웠어. 다 땄습니다. 아니 이게 분배하는 작업은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분배 작업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집에서 이런 걸 많이 받아봤잖아. 네. 이런 거. 저번에 1등만 나왔네. 와, 전박스 저기 오늘 뭐 우리 오늘 이런 거 다 담을 거죠? 우리 오늘 저만 했잖아, 이를. 엄마한테 담아봐. 일단. 그럼 오늘 1등 박스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턱을 넣어줄 것이고. 땡띠치고 노란 사람은 아들려. 한 박스 반 땄죠. 1등이죠. 네. 그러면 네. 1등 여기에 턱 주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 2등 주고. 제가 3등. 아니 양과게. 양으로 따지니까 3등으로. 한 박스 반 3등. 예, 저는요. 저 오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저 4등이랍니다. 예. 4등. 예, 예. 4등. 저 하. 예. 저분이 꼴등이네, 저분이. 자, 우리 저, 이리 와봐요. 다 같이 저 꼴등 한번 쳐다봅시다. 아유. 아저씨, 아저씨 뭐 했어요? 아저씨 뭐 했습니까? 남들 일할 때. 남들 응? 일할 때. 뭐 계속 했습니까? 먹었는가 봐요. 일 안 했나? 안 한다 뭐라 하더만은. 그래. 아, 2단. 아, 2단. 예. 알 크기도 있어요. 난 너무 신기한 거 봤어요. 약간 꼴찌. 뭔데?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꼴찌예요.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 받으러 오십시오. 상 받으면 자랑해야지. 상 받으셨네. 그래도 네. 좋은 걸 내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땄는 거. 작을수록 비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네. 일단이 특이야.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일했다고 오늘 또 막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만드는 즙을 주십니다. 예. 야 벌써 농도가 완전 원형이다. 농도가 진해요 이게. 자 이거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원샷 원샷. 좀 뺏어봐. 아니 맛없어요. 아니 뺏어먹기. 아니 맛없어요. 아니 맛없어 맛없어. 아니 맛없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 혼자 먹으면 안 돼. 아니 이 맛없어. 어 괜찮아요. 아, 안 드셔봐. 와. 네. 뺏길 뻔했습니다. 와, 따봉. 아, 진짜. 와, 이거 봐. 한참
발전을 했는데 굉장히 내려가 있어요. 물이 진짜 안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혀 물이 없는 느낌. 요요. 요. 안에 보면 원샷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저 거의 뭐 포도원 진액들이 남아 있는 네. 느낌이. 와. 정말 맛있네. 거의 뭐 포도원 진액들이 남아 있는 네. 느낌이. 아, 되게 걸쭉합니다. 포도 색깔이가 색깔이 보라색으로 네, 보라색. 설탕 넣은 거 아니죠? 설탕 절대 안 들어. 와, 진짜 월, 달아요. 원물 그대로 물 한 방울도 안 들어. 진짜 달아요. 와. 이게 근데 아우, 딱 한 봉밖에 안 주시네. 와. 아, 진짜. 한 봉 더 줄 줄 알았다. 많이 안 주시고. 아, 베드라. 아, 베드라님, 우유를 많이 먹어요. 아, 너무 맛있어 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포도밭에 왔잖아요. 네. 여기 포도예요. 네, 네. 포도 던져서 먹어보자. 네, 네. 포도 던져서 먹어봐. 상대가 딱딱해. 보자. 오늘 보자. 네. 자, 대신 네. 게임을 해서 제일 못 받아먹은 팀이 다섯 개를 던질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합시다. 여성분들이 다섯 개를 던져. 네. 그럼 남성분들이 받아먹는 거죠. 아, 그래서 제일 잘 먹는 사람이 쉬고 제일 못 먹은 팀들은 포도 두 박스를 더 수확해 와야 돼요. 팀은 어떻게 가나요? 자, 자. 참고로 제가 굉장히 잘 먹어요. 네. 자, 그러실 분은 일로 오시고. 우리가 선택할게요. 여자들이. 가위바위보. 우린 여기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먼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우리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설게요. 그 뒤에 가서 그 뒤에 여자분이 서는 거. 네네. 좋죠. 한 명 바로 올 수 있어요. 한 명 바로 올 수 있어. 뒤돌아보고 우리 뒤에 누군가 올 거예요. 그분 이상형이길 바라시고. 자, 여성분들 출발. 출발. 자, 지금 사장님 뒤에 몇 명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발. 하나 둘 셋 한번 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자, 봅시다. 자, 포도를 우리 여성분들이 다섯 개를 던지면 우리는 받아 먹는 거죠. 이걸 잘 받아 먹어야 돼요. 평소에 좀 자, 이분 동안 잘 받아 먹습니다. 자기가 이분 동안 일정 째고 오세요. 그럼 저 만약에 대표님이 많이 못 받아 드시면 이분이 저 포도밭에 가서 또 일하고 와요. 급박스. 포도밭에 일하고. 자, 자 남자 네. 여자 세 명이 가위바위보가 누가 1등이었습니까? 연습 없어요? 연습 없어요. 연습이 어딨노? 동일합니다. 연습이 어딨노? 네. 자, 다섯 알 중에 하시면 되고요. 자, 시작하고 하세요. 시작. 핫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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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이 작은 거 아니에요? 깃발을 부리자.
자, 우리 짝지. 나는 그냥, 다시 다 던져 놓을 거야. 나는 그냥. 다 네? 자, 금발부 만들면 뒤로 네. 자, 나 막 그냥 다 던져 놓을 거야. 네. 자, 자, 파이팅! 아, 파이팅! 네. 파이팅! 아, 파이팅! 네. 잘 익었다. 왜 그랬어? 왜 하나를 꼭 받았어? 아. 어, 이거는 뭐야? 이거 금포도가 되었어. 아. 어, 너무 신기해.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가 열심히 할게. 이거 하나 먹어가면서 할까? 몰래? 아. 먹어가면서 할까? 아니, 왜? 일 잘하고 있어요. 벌써 확인하고 왔네. 일 잘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가서 네. 일하세요. 자꾸 쉬십시오. 아니 그것도 뭐 포도밭에서 누가 넘어진 거 없는가 싶어서. 예? 지금까지. 네? 뭐 때리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노동의 땅은 소중하다. 열심히 하고 오세요. 소중하다. 잘하고 아니면 있다. 아니면 포도를 잘못 뜬가? 아 그걸 왜 못 먹어가지고. 일부러 했대 일부러. 다음에 연습해. 저는 일하는 게 즐겁습니다. 뭘? 나 안 할래 그럼. 나 안 할래. 나 잘 던졌어. 이것도 욕심이 생겨갖고 우리 또 더 딴다. 오 진짜 잘 됐어. 너무 좋아. 알도 좋고 너무 좋아. 됐어 이 정도면. 내일 딸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 됐어. 어 다 땄다. 다 땄어? 어. 우리 너무 커? 너무 커서 피드 아니야? 아니야. 자, 출발! 아... 출발! 아, 저희들은 오늘 승자에서 잘 시원하게 수박 먹고 있어요. 또 감독님. 우리 1인자의 여유. 자, 맛있네. 자, 난 한번. 1인자의 여유. 1인자. 와. 아,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나 진짜 시원하고. 와, 역시 일하고 난 뒤에 먹는 게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원래. 평소에도 맛있는데. 네, 더 맛있어요. 진짜 와, 그럼 우한도 우와. 아, 그리고 이기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않아요? 너무 시원하고 소금도 많고 뭘 했는데, 맛있어. 뭘 했는데 이겼어요? 아, 2등했어요. 2등했어요. 2등. 근데 확실히 우리가 이런 데서 일을 하고 먹으니까 역시 대가가 오는 기분? 왠지 뭐, 어? 왠지 수박 일로 다 들어간 기분? 맛있어. 수박 땀 흘리고 나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아, 수박 어쨌어요? 씨를 붙여서 네. 아니 그냥 뭐 10회끼 게임하면 10회끼
아 이제 그만해요. 이거 아, 아니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줘봐. 침 뱉지 말고 붙이라고. 침 뱉지 마. 붙이라고. 자, 붙여. 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왔는데 뭐? 우리는 알바. 알바. 이게 그 바로 그 유명한 수박 수박 씨바라 게임. 수박 씨바라. 하나 둘 셋. 아, 내가 왔어. 아들 하나 주소. 응? 자 붙이자. 아무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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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박 먹겠습니다. 오셔나 일하고 먹어서 그런지 진짜 꿀맛. 이것도 운봉 수박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수박은 어디서 나온 거? 수박 맛있어. 어 드세요 드세요. 아니야 드세요. 수박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운봉이 있어. 도처럼. 네, 도시에서 까칠한 까도남과 까도녀들이 오늘 도시 탈출해서 오늘 운봉 고랭지 여기 와서 오늘 포도 체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멋진 공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대표님 오늘 저희들이 와서 과연 도움이 됐는지 자. 좋은 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예. 멀리서 오셨는데 하여튼 뭐 즐겁게 예, 하시는 거 보고 정말 좋았습니다. 예, 시간 되시면 다음에 또 오셔서 한번 더 체험하시고 그렇게 즐겼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주 뭐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노상 경에 대해서. 예. 자, 뭐 요 시댁 기억이 계신 올라마 주머니 예, 한마디. 네, 이제 농협에서 뭐 저희가 딸 포도를 보면은 오정필 대표님 이름이 보이면 너무 반가울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포도를 직접 수확까지 해보고 나니까 포도를 먹을 때 항상 여기 운봉이 생각날 것 같고 또 이 한 송이 포도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은 걸 보고 소중함과 또 맛의 그 느낌을 느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해주신 우리 대표님과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네, 뭐 우승 소감인 줄 알았습니다. 예, 일단 집에 저 시댁 가실 때 꼭 들고 가세요. 자, 우리 밀리터리 네 탈령 얘기 가서 네. 해보세요. 오늘 느낌 소감. 네, 요즘 귀농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귀농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정말 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교도 다니시면서 이거를 연구하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이제 운봉포도가 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운봉포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유 깔끔하네. 아주. 자 우리 이남진 선생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이 귀중한 시간 지리산 운봉 고랭지 포도밭에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포도하면 여름철 과일로서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지내는 그런 건데 예, 교장 선생님 끝으로 얘기 좀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예, 예. 너무 맛있었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아유 우리 김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아유 중간에 끊는 바람이. 예, 야, 오늘 교장 선생님 말씀은 늘 우리가 힘들었어요. 자, 우리 김 씨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포도 수확을 해봤는데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저는 오정필 사장님의 포도만 먹겠습니다. 이야. 오~ 자, 우리.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치면서 한마디. 한마디 더 하십시오. 저희 저 포도 운봉 포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이버에 운봉 포도 치시면 내 포도밭에 찍은 그림하고 이 포도 송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운봉 농협에서 공선해 갖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좀 많이 좀 사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쓴 창 한번 우창해 주세요. 그냥 네. 생각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짠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도시의 농부 여기로
맞다! 자, 맞다! 다시 할게요. 다시. 아니야. 자, 이렇게 할게요. 우리는 할게. 우리는! 우리는 뭐? 운봉으로!